안녕하세요. DOTV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핵실험 기지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핵시설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바인골린 몽골 자치주에 있는데요. 영어 표기로는 로프누르, 중국 발음으로는 러브포라는 지역입니다. 중국은 이 러브포 핵실험장에서 지난 1964년에 첫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이후에 중국은 1996년까지 이곳에 5개의 갱도를 뚫고 지하 핵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96년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이 지역에 작년 말에 수직 갱도를 뚫는 드릴링 머신 등이 발견되었거든요. 높이 약 27m 대형 드릴 장비가 설치된 모습이 위성으로 관측이 된 겁니다. 중국이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차세대 핵무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밖에도 핵실험장 인근에서는 이 시설 확장 공사로 의심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포착이 되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러브포 핵실험장에서 최근 새로운 갱도를 건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중국이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겠죠. 중국의 과거 핵실험들은 여기 입구부터 산을 뚫고 들어간 수평 갱도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근의 위성 이미지를 보면 이 터널들 중 적어도 한 곳에서 굴착활동 및 갱도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과거 핵실험은 여기 입구부터 산을 뚫고 들어간 수평 갱도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근의 위성 이미지를 보면 이 터널들 중 한 곳에서 굴착활동 및 갱도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겁니다. 새로 건설한 갱도의 깊이는 500m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는데요. 어떻게 추정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뭐 땅속에서 파낸 토사의 규모를 보고 추측한 거겠죠. 중국이 강력한 규모의 지하 핵실험을 위해 지하 깊숙이 수직 갱도를 파내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실험으로 핵폭탄을 만들었으면 다음 단계는 바로 미사일이죠. 중국의 핵실험장 북동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하밀시에는요, 핵미사일을 저장하기 위한 지하 발사 기지도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지는 올해 상반기에 준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약 50km에 걸쳐 그물 모양으로 격납고가 줄지어 있는 구조고요. 최소 1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 일부 사일로에는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이 적재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할 때는 이 도움으로 덮개를 덮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위성에 관측이 되지 않게 공사를 했고요. 이 아래쪽 사진은 공사를 마친 모습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내몽골 자치구 오르도스시와 지란타이에도 이런 미사일 기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찾으시면 좌표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서쪽 이 사막 지역에는 신기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특이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활주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뭐 예산이 부족했는지 뭔지 한쪽 방향의 활주로만 콘크리트가 덮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주변에 도시가 없기 때문에 군용 활주로로 만들어진 시설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 활주로가 있는 게 꼭 미국 캘리포니아의 에드워드 공군기지를 연상시키는데요. 규모는 에드워드 공군기지가 훨씬 큰 것 같네요. 여기는 넓은 공터에 네모난 콘크리트 덩어리가 보이는데요. 뭐 때문에 이 사막 한가운데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로켓 발사대 같기도 한데 그러기에는 주변에 어떤 지원시설이 너무 없는 것 같고요. 패드만 덩그러니 있다고 로켓 발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로켓 재사용이 가능한 스페이스X의 팔콘 로켓 같은 게 있다면 착륙장으로는 아주 유용해 보입니다. 여기서 또 서쪽으로 가면은 땅바닥에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콘크리트가 깔려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일까요? 아까와 비교해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과거에 핵실험을 했던 곳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건가 싶기도 한데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무슨 시설일까요? 어떤 공장을 짓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한데요. 공장 건물 앞쪽으로 무슨 테스트 주행하는 도로나 활주로 같이 쭉 뻗어져 있는 이 길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변으로는 뭐 용도를 알 수 없는 어떤 구조물들이 있고요. 남쪽에는 높은 철탑도 보이는데 분명히 이 시설과 관련이 있어 보이거든요. 서쪽으로 뭔가 땅속에 도로는 아니고 이게 땅속에 뭔가 설치를 해놓은 모습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길게 땅에 흔적을 남겼을까요? 여기서 끝났는데 과학은 잘 모르지만 입자 가속기 막 그런 거를 설치한 게 아닐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제 상식으로는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사막 한가운데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뭔가 여기서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물들도 많고요. 뭘까요 이게? 도무지 용도를 알 수 없는 구조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런데도 보시면은 철로 된 구조물만 덩그러니 있거든요. 뭔가를 시험하는 시설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레이저 무기를 시험한다든가 어떤 전력 관련 실험을 한다든가 이 사막 한가운데 이런 걸 지었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국의 핵실험장이 있는 사막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군대에 다녀오신 남성분들이라면 이 방독면의 소중함을 다들 아실 거예요. 가스실에서 방독면을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우리가 북한의 화생방 공격을 받았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휴전 중인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수시로 북한이 뭐가 들었을지 모르는 풍선을 날려대는 상황이잖아요. 각 가정마다 인원수대로 방독면을 비치해 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사실 뭐 화생방 공격이 아니더라도 화재시에 대피를 위해서도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화재시에 대부분 유독가스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핵실험 시설을 확장하는 게 실제 핵실험 일정을 잡아놓고 핵실험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사실 뉴욕타임즈에 이 기사가 나온 지도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니까요. 다만 요즘 미중 무역 갈등 등 중국을 둘러싼 서방의 견제가 활발해지면서 신냉전 시대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비대칭 전력인 핵을 만지작거리면서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핵실험 준비를 위해 시설을 선보고 있다고 해도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 이상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선제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거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조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가 핵실험을 재개하면 중국도 이때다 하고 바로 이어서 핵실험을 하는 거죠.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인 지난 1990년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미국도 92년을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안 했거든요. 하지만 러시아가 최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인 CTBT 비준을 철회한 바가 있고요. 미국도 네바다 핵실험장을 증축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하니까요. 아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기수가 5,977기이고요. 미국이 5,428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은 350기로 미국과 러시아에 비하면 적죠.
미국과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핵탄두 숫자를 맞추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2030년까지 1000개의 작전 핵탄두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는 지금 소형 핵무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중인데요. 중국도 소형 핵무기 개발을 위해 저강도 핵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소형 핵무기는 전략적으로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핵 보유국들에서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간섭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더욱 소형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지금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인공위성 발사 등 다른 군사적 도발 수단도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에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핵 보유 수준은 플루토늄 약 70kg 그리고 상당량의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양이면 대략 두 자릿수 정도 분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 10개, 최대 99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의 핵실험장이 있는 러브포라는 지역에 대해 잠시 알아보면요. 이 지역이 과거에는 거대한 소금 호수였다고 합니다. 타림 분지를 둘러싼 산맥에서 흘러내려온 계곡물이 모여서 타림강과 그 지류가 되고 그 강물이 흘러서 모이는 곳이 이 러브포 호수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말라버려서 그냥 분지 지형이 되었습니다. 이 호수물이 말라버린 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타림강 상류에 댐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 핵실험장 건설을 위해 일부러 물길을 돌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원래 러브포 서쪽에서 이 동쪽 고비 사막과 내몽골로 흐르던 타림강의 강줄기를 막고 강물을 이 서쪽의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흐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림강의 하류인 러브포의 호수가 말라버렸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사막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겁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말라버린 호수의 바닥 모양이 인간의 귀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지형의 하나입니다. 이 말라버린 호수의 가운데에는 성도 235호선 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귀 모양 호수의 북쪽을 보시면요. 아름다운 빛깔의 초록색 호수인지 연못인지 이런 곳이 보이는데요. 뭔가 네모네모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걸 봐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설 같죠? 여기가 중국 최대 규모의 칼륨 생산 염전이라고 하는데요. 가로로 길이가 무려 20k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뭐 민간인들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서요. 유튜브를 보면요. 여기를 여행하면서 촬영한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생산한 칼륨 비료를 운반하기 위해 이 러브포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하미시를 연결하는 철도도 건설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은 중국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핵실험 기지를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실험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땅덩이가 넓은 나라들이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